그리스 신화 대단합니다. 그리스 신화는 진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재료죠. 자, 이제 와, 오늘 이거 텍스트 할 시간이 없네요. 텍스트 우리 선생님들 꼭 읽어보시고요. 자,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대략 한 19분 되는 게 모든 걸 다 정리해주는 로시니의 대작 세비야 일화상 마지막입니다. 자, 어떻게 일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. 때로 만도 quante grande rama qui si prepara io poi ti do.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? 매수됐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 사람 핀이 맞을까 아닐까요?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. 그러면 얘가 얘 핀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얘가 원래 밑에 딱 밑에 이제 비서 같은 사람인데 돈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 할 거예요 아마. 진심이네요. 자, 음주는 데리고 오시오. 결혼하려면 공주님이 피는 하니까. 자, 이제 자. 아직 매수 안 됐네. 자, 돈은 계속 주니까요. 지금 누가 먼저 결혼할 수 있을까? 그겁니다. 뭐죠? 저 바로 톨로가 계략을 짠 거야. 이 편지를 보고 뭐죠? 아, 그 남자는 바람둥이고 다 다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구나. 상처를 받고 이제 아리아, 중요한 아리아 하나 부르죠. 자. 해피엔딩 전에 한번 고비를 마련해 주는 거죠. 아름다운 유명한 아리아 나옵니다. 자. 아마 이 아리아가 로즈나 이제 최고의 아리아가 될 것 같은데. 이게 부채죠, 부채. 부채하고 손수건은 사랑의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돼요. 항상 오페라에서. 자. 그리고 이제 폭풍 오고 막 몰아칩니다. 모든 일이 다 새롭게 전개될 때 폭풍신이 있죠. 이 폭풍신은 베르디의 리골레토에도 후반부에 이렇게 있고요. 피가로가 등장. 결혼 먼저 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습니다.
벌금 받지. 무대가 참 기발하게 했죠. 다시 로지나를 쫙 비춰주면서 피날레 이전에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를 하나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죠. 잘 들으세요. No!
서둘러요. 사랑의 이중창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죠. 저 못 내는 사다리가 없어. 마지막까지도 긴장감이 있죠. 또 거스겠네.
자, 합창이죠. 마지막 피날레. 2시간 반 정도 되는 오페라입니다. 선생님 이러고 그것을 한 번만 제가 체크해드리면은 여기 이제 순서가 있는데 잘못했는데 칼멘이 이제 좀 뒤로 와야 되는데 이 칼멘 나오는 이유는요. 여기 무대가 세비야예요. 다음 주에 제가 세기디아라는 칼멘의 이제 중요한 아리아를 들려드릴 건데 칼멘 곡이 그림 보이시죠? 요 말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 오페라가 세비야를 무대로 한 게 칼멘도 있고 세비야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다 그랬죠. 보고 텍스트 쭉 읽어보시면은 칼멘에 대한 이제 그 팁을 적었고요. 그 뒤에 넘기시면은 예, 그거 나오죠.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오페라의 무대로 유명한 이곳 세비야 모차르트 피가로 이런 돈 주반니를 비롯해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와 오늘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 이렇게 모든 게 세비야를 무대로 한 대작들이 많다는 거죠. 자 그리고 세비야 이발사 세 번째 장 보시면은 그죠? 네,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오늘 그 로시니의 음악 그 오늘 줄거리가 여기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. 한 장 넘기시면은 로시니가 어떤 사람인지 계열은 미식가라고 해놨죠. 로시니의 프로필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 8줄 되는 거 읽어보시고 마지막 장에 로신이 생긴 게 나와요. 얼굴이 나와요. 로신이 이렇게 생겼어요. 젊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 이 사람 참 재밌게 생겼죠. 조금 진짜 희극하고 잘 맞게 생겼고 천재입니다. 1792년에 태어났다 그랬죠. 모차르트가 언제 죽어요? 1791년도에 죽어요. 기가 막히죠. 모차르트 죽자마자 다음에 태어났어요. 인기를 거머쥔 오페라,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 크레센도와 벨칸토 창법. 자, 다 읽어보시고요. 바로 세비야는 바로 이렇게 이 위치에 있습니다. 앞에 보시면은 네, 우리가 이 스페인 그 지도인데 여기가 포르투갈이지 않습니까, 그죠? 이렇게 포르투갈인데 리스본이고. 그러니까 이게 대항해 시절은 다 얘들이 간 거죠. 여기 보시면은 말라가 여기가 누구 고향이에요? 피카소. 네. 남부 쪽이 남부. 이 전체가 뭐죠? 칼멘이 어디 출신이냐? 안달루시아 출신이 칼멘입니다. 집시. 여기가 세비야. 네. 세비야 남부 쪽이죠.
그 나라다. 이 전부 옛날에 이슬람 문화권이었죠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바로 세르마가 여기 있죠. 그리고 마드리드가 여기 있는 거야. 스페인의 수도가 어디예요? 바로 세르마의 마드리드예요. 부르마블 게임 하는 거죠. 부르마블 게임 하면 바로 세르마의 마드리드 나오잖아요. 32만 원. 여기 쭉 보시면 빌바오, 구겐하임. 여기도 지역 감정이 굉장히 스페인도 그죠?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, 이 동네가. 우리는 뭐죠? 뭐죠?